대한민국이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내 당 내 당 가르지 않고 만나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혜를 모으는 겁니다. 지혜를 모으다 보면 어떤 타협점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게 정치예요. 대화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시작해서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정치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통령 된 지 2년 동안 한 번도 야당 정치인들 안 만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촉구를 하산의 대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대표라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아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 복귀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산을 잘 알고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저 복귀왕을 내일 아산의 대표로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표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 여러분께서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기호 1번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의 승리는 주권자 여러분의 경고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아산을 가장 잘 아는 일꾼으로 저 국회의원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주권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